내가 오늘 네 패스 하나 남기고 간다. 다음 판에. 이 승리 지금 81. 아 진짜 할 거 없어. 아 존나 할 거 없다. 존나 심심하다. 진짜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해야 되나? 내 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? 아 뭐라도 해. 화면이라도 띄워놔. 그냥 아무거나 해서. 방제 씨. 덤벼 병신 새끼들아. 아 방제 존나 웃기네. 이거 왜 이래 핫한 게임이야? 방 꽉 차있네. 이게 파워 알까기가 참. 방을 찾을 필요가 없어. 가만히 있으면은 이 게임에 굶주린 사람들이 계속 초대를 내줘. 그냥 들어가면 돼. 어 비었다. 어 얜데 나 초대한 사람? 와 승률 81%? 이 알까기에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. 아니 난 이 사람들이 막 알까기 하나에 승수 막 3천 이렇게 돼 있길래 아 난 뭐 알까기가 잘하면은 뭐가 그렇게 다르겠냐 생각을 했었는데 존나 다르더라고. 잘하는 사람들한테 몇 번 쳐맞아 봤는데 달라 이 사람들은. 뭔가 학과 같은 게 있나봐. 알까기 학과 같은 게 설계 입을까? 이거를 치면은 각이 이상해질 것 같긴 한데 내 새끼가 날아가면서? 쑥! 아 재밌는 사람들이네. 아 난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매너가 X 없는 사람들이었네. 웬만해서 알까기 하는 사람들 재단 한 3, 40대? 다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. 그 왕 날아가자마자 그냥 바로 수고를 박아버리잖아. 이것들이 초대하는 심보를 알았어. 승률을 보고 아 이 새끼가 뉴비다 싶으면은 지 승수 챙기려고 초대하는 거였구나. 내가 오늘 네 패스 하나 남기고 간다. 다음 판에. 이 승률 지금 81%. 뿌슝뿌슝 뿌슝. 나 아까 배웠다. 첫 판에 이렇게 했어 처음에. 어림없는 소리. 어씨 뭐지?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잘못 본 거가 뭐지? 야 공기가 달라. 숨 막힐 것 같아. 아 도발하네. 이 정도? 그렇지. 뒤졌다 너는. 이 맛이구나. 나 배웠다. 알까기 어떻게 하는 건지. 누가 왔는지 해봐요. 아니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네. 아 나 알까기 몰랐는데 이 사람들 왜 알까기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는 거지? 아 약간 좀 무섭긴데? 존나 무서운데? 뭔가가 있는 건가? 오케이? 아! 채팅 살살 안 쳐? 아 야 집중한다 씨. 탄성을 이용해서? 아 씨 좋았는데 시도는. 오 포위하는 거 봐. 존나 무서워. 뭔 놈의 X 알까기 하나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는 거야. 이게 네 인생의 전부야? 이거 하나 이기려고 X 이제 발악을 하네 아주. 이길 수 있으면 끝내봐. 누가 이기나 해보자. 네가 시간이 많을지 내가 시간이 많을지. 나 이거 그냥 켜놓고 그냥 저스트 채팅하면 되는 거야. 아, 나도 몰라. 나도 안 움직여. 너 알아서 해. 난 몰라. 난 그냥 저스트 채팅할 거 몰라. 난 그냥 소통할 거야. 잠시 후. 진짜 존나 심해 보인다 씨. 이런 그냥 공과 일로 이루어진 그냥 그래픽 덩어리 한판 이겨보겠다고 씨. 한 번도 안 움직이면서. 난 몰라 난 몰라 난 시간 많아 몰라. 그 살짝 도발. 아 약간 궁금하긴 하다 씨.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? 진짜 뭐 일하러 간 거 아니야? 이랬는데 내가 딱 그냥 허점 딱 내주니까 바로 때리면 진짜 소름 돋는 새끼인데.
취미가 뭐예요? 저는 주로 요리를 해요. 그쪽은요? 혈액형이 뭐예요? 유튜브 보세요. 아니면 트위치. 김규식 아세요? 땡지 아세요? 저 지금 방송 중인데 아까 채팅 다 나갔는데 괜찮으세요? 트위치 김규식 검색 팔로우. 아버님이 아들을 불러 검색을 시키는 중인. 너 그 김규식이 너 누군지 알아? 그, 유튜브인가 그 너, 트위치 그 알아? 네 아버지 왜요? 아 그 내가 그 뭐, 채팅을 쳤는데 그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하네. 어, 뭐라고 채팅을 쳤는데요? 있어 임마. 아버지 뭐라 무슨 채팅 쳤는데요? What the? 뭐? 난 몰라. 난 안 움직여. 이 넷마블 게임 특성상 이 판이 끝나기 전까지 안 나가죠. 강제 종료를 하지 않는 이상 한 번만 움직여보라고? 어, 엄청난 한 걸음. 진짜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야. 내가 이거 왕 진짜 그냥 한 번에 죽는 각 대주잖아? 그럼 1초에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죽여버릴걸? 무조건이야 진짜. 절대 잠수 아니야. 내 오른쪽 손목 건다. 특성이야. 잠수 절대 아니야. 자존심 진짜 더럽게 세가지고 이 사람도 저 승률 75.6에서 그 뒤에 소수점 몇 개 떨어지는 게 얼마나 아쉬워하는 사람들인데. 절대 잠수 아니야 절대. 장기 드시는 거 아니었구나. 그래 누가 알까기를 ᄉ다고로 젓가락이겠냐. 어떤 한판 이기려고 뉴비 한번 이겨보려고 알까기를 이렇게 젓가락 놓겠어. 내가 봐도 이건 장기하고 있는 거야. 그래 난 시간 끌면 끌수록 난 그냥 10분이 채워질 뿐이야. 난 개꿀이. 난 몰라. 난 지금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야. 검색을 안 해봤을 리는 없어. 일단 트위치는 검색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. 왜냐면 트위치는 잘 모르거든 사람들이. 유튜브는 검색해 보실 수 있지. 여기 지금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고. 아 그 한번 저 드릴까요? 나요 뭐 알까기에 목숨 거는 거 아니라서 상관없는데. 아 뭐 정 원하시면은 뭐 지금 채팅 치시면은 제가 그냥 저 드릴게요. 지금 알까기 채팅에 저 주세요 하면은 제가 바로 그냥 나가 드리겠습니다. 아이 무조건이야. 왕 움직이자마자 진짜 귀신같이 일어나가지고 친다니까. 설마일 것 같지? 아니? 오케이 그럼 내기 하나 하자. 내가 지금 움직였는데 상대방이 바로 움직여서 내 걸 죽인다. 진짜 바로 방종합니다. 걸어. 지금 딱 걸어. 나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 진짜 바로 방종한다. 콜? 나 진짜 이거 마우스 포인트 여기 있는데 딱 둔다. 여기 둔다. 어, 진짜 잠수야. 나 혼자서 떠든 거였어. 얘 한번 떨어뜨려봐. 나 이거 죽여본다. 죽이자마자 나 죽이면 방종일 줄 알아. 진짜 잠수야. 야 다 죽여. 유비한테 지는 고수가 있다. 쿠쿠루 빙봉. 어 뭐야? 잠수 아니었어? 방종하겠습니다.